반갑습니다. 윌스입니다. 2021년 1월 31일 CNN 뉴스에서 직접 듣고 본 단어구 절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1번부터 24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Apprehend. 체포하다, 이해하다. Apprehend. 체포하다, 이해하다. 자, 이 단어 어렵지만 좋은 단어입니다. Number 2. Viciously. 증오심에 차서. Viciously. 증오심에 차서 사악하게. Number 3, plant bomb, 폭탄을 설치하다. plant bomb, 폭탄을 설치하다. 3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plant가 명사로 식물이지만, 동사할 때 심다라는 또 다른 좋은 뜻이 있습니다. Number 4, bridge the gap, 간격을 메우다. bridge the gap, 간격을 메우다. 4번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bridge the gap. Number 5, functional, 기능적인. functional, 기능적인. Number 6, rule out, 배제하다, rule out, 배제하다, 제외시키다. 자, 6번도 관용적인 표현이고요. 자, 뉴스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Number 7, domestically and globally, 국내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domestically and globally, 국내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Number 8, expulsion, 축출, 추방, expulsion, 축출, 추방. 자, 8번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Number 9, win big, 크게 이기다. win big, 크게 이기다. 자, 9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big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크게 생각하다, think big. 자, 크게 이기다, win big. 자, 크게 활동하다, act big. 자,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Number 10, people let down their guard. 사람들이 경계심을 늦추고 있습니다. People let down their guard. 사람들이 경계심을 늦추고 있습니다. 자, 10번도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자, let down their guard. 경계심을 풀다. Number 11. Sniff. 코로 킁킁거리며 냄새 맡다. Sniff. 코로 킁킁거리며 냄새 맡다. 자, 11번 활용하겠습니다. 보통 마약 탐지견이라고 하죠. Sniffing dog. 마약 탐지견. Sniffing dog. 마약 탐지견. Number 12. indulgence, 탐닉, 인내심. indulgence, 탐닉, 인내심. 자, 12번도 약간 어려운 단어입니다. Number 13, extravagance, 낭비, 사치. extravagance, 낭비, 사치품. Number 14, reprimand, 질책하다. reprimand, 질책하다. 자, 14번도 어려운 단어입니다. Number 15, outspoken, 솔직한. outspoken, 솔직한. 자, 15번 좋은 단어입니다. Number 16, deplorable, 개탄할 만한. deplorable, 개탄할 만한. 자, 16번 정말 좋은 단어죠. Number 17, continue to cultivate opportunity. 계속해서 기회를 개발하다. continue to cultivate opportunity. 계속해서 기회를 개발하다. 자, 17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표현 많이 쓰입니다. continue to, 계속해서 뭐뭐 하다인데요. 자, to 다음에 동사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성장하다, continue to grow. 자, 계속해서 올라가다, continue to rise.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number 18, adjusting to our new reality.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다, adjusting to our new reality.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다. 자, 앞에 있는 단어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adjust, 적응하다. Number 19, they are monitoring situation. 그들이 상황을 감시하고 있어. They are monitoring situation. 그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 자, 19번도 영어 회화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Number 20, fraught. 뭐뭐로 가득 찬. fraught. 뭐뭐로 가득 찬. 20번도 정말 어려운 단어입니다. Number 21, egregious words, 터무니없는 말들. egregious words, 터무니없는 말들. 자, 이 단어도 굉장히 어렵죠. Number 22, so much room to grow. 자,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여지. so much room to grow,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여지. 자, 22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단어 room인데요. 자, room이란 단어가 명사로 방이지만 또 다른 뜻, 뭐뭐 할 여지, 뭐뭐 할 공간이란
좋은 뜻이 있습니다. 룸투그로 성장할 여지, 성장할 가능성. Number 23, alternative energy, 대체 에너지. Alternative energy, 대체 가능한 에너지. Number 24, double down, 자, 배가다, double down, 배가하다, 세차게 밀고 나가다. 자, 24번도 관용적인 표현이고요. 굉장히 잘 찾을 수 있습니다. 1번부터 24번까지 자 관용적인 표현들 그리고 어렵지만 좋은 단어들 자 살펴봤습니다. 자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